출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5월 1일 수요일, 5월의 첫 시작이고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점 변경은 없어요. 4.8 그대로고 지금 3일 쉬었고 간만에 나온 거긴 한데 파팅 합시다. 일단은 세곡동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곡동에서 정말 무너지자 전방 940m 가겠습니다. 첫골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동 세곡동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뒷구정동에서 삼성동, 동맥비 같은 그런 콜들만 초저녁에 쳐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따가 또 새벽에 봐야죠. 야, 목 잠겼네. 사람들 바글바글바글. Hello. Hello.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ye. Have a good day. 뭐야, 삼성동에서 역삼동. 아, 그래도 오늘 쉬는 날이라 확실히 차는 없다. 안녕하세요. 네,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논현동에서 논현동. 네,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논현에서 청담. 이건 뭐야? 어휴, 얘는 무슨 홀딱 벗고 있네.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개봉동. 드디어 중터가 나오나? 취소. 청담에서 대치.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역삼동이었나?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잠시만요. 여기다 찍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미안 수지야? 네, 맞아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현동이면 판교 쪽이구나. 판교에서 문정동? 안녕하세요. 네. 문정동이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음 콜은 논현동 가는 콜. 돌고 돌아서 다시 강남에 입성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신사역이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손님이 한남동에 있어? 출발할게요. 요금은 여기서 끊을게요. 아, 유튜브 바로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논현동. 네, 출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두 번을 헤맸네. 아니, 손님이 타자마자 막 계속 물어봐가지고 정신을 막 빼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예. 네. 예. 미숙이 차 안녕하세요. 동대문. 안녕하세요. 동대문이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창신동에서 정릉동. 정릉 아무도 안 잡나 봐. 2.3km 떨어진 나한테. 여보세요? 네. 기사님 혹시 지금 차 정차해 있나요? 네네. 아, 저 무인점 건너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릉이요? 네. 출발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유동? 거기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릉. 정릉으로 돌리네. 아, 정릉에서 수유 왔다가 수유에서 다시 정릉으로. 어쩌라는 거죠? 오늘은 산타기 연습. 여기서 좀 뒤로 밀어도 돼요. 출발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발할게요. 네. 여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당춘 정도 하고. 왜냐면 초콜릿이 남았거든요. 하나. 오늘은 오뎅집 문 안 닫았겠지? 아니, 오뎅집도 근로자의 날이야? 갑시다. 최근 스코어가 파주에서 지금 두 번 버림받았음. 이건 뭐야? 영등포? 오늘 안 죽이네? 오늘도 죽는 줄 알았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요? 네.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까지 잘 왔네. 마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대 택시도 별로 없네. 당산동.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정동. 안녕하세요. 네, 용욱이도 전화 안 받는데? 출발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뭐 할 수 있어? 목동도 마무리. 아. 자동 결제 코를 하곡동. 으이씨. 결국엔 끌려갑니까? 하곡동. 요즘 하곡동에 좀 소원하긴 했어. 좀 근데 좀 끌려가기 이른 시간인데 보통 한 3시, 4시 돼야 끌려가는데.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여기, 여기인가요? 네네. 네.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같이 사는 거 뭐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아. 도망가고 있었는데 결국엔 화곡 1동으로 끌려가네. 아, 영등포까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결국엔 까치산을 끌려왔네. 아, 영등포로 도망갈까 그냥. 아까 도망가다 잡혀와가지고.
영등포 전멸이에요. 그래도 까치산에서 죽느니 영등포 가서 죽겠습니다. 들어가자. 나는 들어가자. 카카오티 노년 1동. 우와. 역시 영등포야. 저쪽 반대편 초입인데. 안녕하세요. 노현동이요? 네. 출발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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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어우, 문신이 많구나. 성도동. 안녕하세요. 상도동이요?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동 주민센터요? 네네, 직진을 주. 다 왔어요. 학생, 학생, 일어나요. 학생, 학생,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네. 다 왔어요. 내려요. 계산은 하고, 아, 계산은 하고 내리시면 돼요. 8,320원이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이 마무리. 아, 여기 코로 안 뜨네. 안 뜨면 가야죠. 안 뜨면 신림동으로. 대학동하고 서원동이 조용하네. 뜰 때가 됐는데 안 뜨네. 아, 길방이 아주 안 뜨나 보다. 카카오가 또 귀신같이. 어쭈 길방 있어. 이러면서 안 주는 거야 지금. 아, 신림동. 됐다. 신림동에서 신림동을 가래. 오, 진짜 안 뜨네. 건너가야겠네. 서울대구요? 아니에요. 전 신림동이 좋아요. 달려, 뭘 달려요? 뭐, 코를 줘야 달리지. 아, 아까 길방을 강서구? 곰 달래로는 또 뭐야? 여기 앞인가? 건너편인가? 출발이 신림역, 신림선이야. 그럼 이게 어디야? 아, 이거 화곡동이에요? 곰달래로 70번지? 그러면 여기 가만히 있다가 시간 되면 도망가야지. 취소하고 31로 딱 바뀌면 취소. 바뀌었다. 출방 대기 하는 척. 여기 있어야지. 뭐 이렇게 많이 빠졌어? 뭐 갑자기 훅 빠져? 이렇게 훅 빠지면 출방이 되잖아. 야성수동 좋다. 안녕하세요. 성수동이야? 네, 출발할게요.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만 원이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림동? 중림동이 어디야? 충정로구나. 더 플레이스 충정로.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갔을 것인가? 아, 북기콜이 떠야 되는데. 여의도. 여의도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의도요? 네.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티. 여성 구독자요? 행당동 가요지.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송파구 강남구 아니면 안 간다. 동선동 거절. 도남동 거절. 방화동 거절. 윤광동 거절. 청담동 가야지. 아니 뭐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줘.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기 계셨죠, 사거리에서. 그렇죠, 돌아와야 되니까. 아, 맞은편에 와서.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퇴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오늘은 그 물이 들어와가지고 노를 계속 저었습니다. 시동 켠지는 11시간 50분인데 회사 좀 들렸다가 일 시작하느라고 뭐 어찌됐든 12시간 일했네요. 딱 집에 가면 12시간 딱 되는 것 같아요. 시동 딱 켠지가. 오늘 또 목요일이니까 또 불목이잖아. 불목. 내일 또 뭐 한 물금 뭐 어찌됐든 또 주말이네요 이제. 좋은 주말 되십시오. 저는 이만 퇴근합니다. 피곤해요. 그럼 이따가 또 편집하고 올리고 밤 되면 또 슬슬 기어나오도록 할게요. 편히 쉬세요. 아니, 편히 열심히 일하세요. 저는 이제 쉬러 갑니다. 빠이빠이.